저희 우리은행 버스를 구경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버스. 지금부터 저희 버스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은행 버스에 탑승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단 버스 안내를 맡은 박지연, 유연이입니다. 네, 여기는 운전석이고요. 여기는 항상 바나나가 있어요. 게임 전에 배고플 때 출출할 때 하나씩 떼먹는 거. 여기는 감독님 자리인데요. 그 여기 레그룸? 레그룸이 엄청 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앉으세요. 여기 베개도 있고 신발장도 있고 이 십자수는 좀 귀여운데 누가 있을까요? 평소 감독님과 다르게 좀 깜찍한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의 애착 베개 약간 이렇게 있으시죠? 항상 다리 꼬고 감독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다른 선수들은 0.1초 만에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네, 이번에 소개할 자리는 이제 코치님석인데요. 전 코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입니다. 의자는 뒤에 선수들이랑 다 똑같은 의자를 사용하고요. 이제 코치님의 애착 쿠션은 이렇게 뭔가 팬이 만들어진 것 같죠? 2002년대의 코치님 모습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리는 제자리예요. 근데 선수들 장시간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씩 다 목베개는 필수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는 약간 이거 팬한테 받았다 했어요. 원래 나랑 커플이었는데. 되게 여기 좋은 점은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레이가 앉을 때도 있고 하영 언니가 앉을 때도 여기 찍어주세요. 애착 인형이래. 맞죠? 꼬질꼬질한. 한 번쯤 빨아야겠어. 응. 저 방법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그럼 2년째 이걸 여기는 진이 자리고요. 여기는 유현이. 진이랑 현이 자리는 포토샵이 심한 스티커가 좀 붙어있어요. 어디? 누군지도 모르겠어. 네, 이번에는 여기는 정은 언니 자리고요. 여기는 이제 혜진 언니 자리. 약간 연차가 쌓일수록 뒤로 이렇게 가는 건가? 몰라. 아, 정은 언니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버스에서도 다 먹었네? 지금. 먹은 흔적들이라고 네. 하자. 그래. 흔적도 없나 봐. 오, 나도 이런 거 먹으면 잘하나? 여기는 시은 언니. 그리고 여기는 제 자리고요. 여기는 소냐 언니. 이거는 아 이거 뭐예요? 누구 닮았게요? 최규희 선수를 닮았어요. 완전 닮았지 않나요? 닮았죠, 닮았죠. 저희 버스가 프리미엄 버스다 보니까 되게 장점이 많아요. 이제 시동 키면 여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되고 이제 에어팟도 충전되고요. 이렇게 뭐 놓을 수도 있게 이렇게 딱 구비가 되어 있고 이거 한번 누르면 완전 그냥 침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이동하면 거의 이렇게 저희가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이동하다 보면 어두워서 뭐 떨어뜨리면 안 보이는데 또 휴대폰 일일이 이렇게 해갖고 후레쉬 해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불 딱 들어오는 버튼도 있어가지고 여기 제 자리면 딱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아 여기서 이렇게 딱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 물건을 안 떨어뜨려봤어요. 저희가 이동할 때 여기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여기서 갑자기 뻥 소리가 나요. 아니요. 저도 몰랐는데 혜진 언니가 알려줬대요. 지금은 밤이라서 좀 깜깜한데요. 밖에서는 아니 안 보일지 몰라도 저희는 밖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서 인사하시면 저희 다 보고 있어요. 한번 흔들어 주세요 나중에. 저희도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구단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어디서든 이제 우리은행 구단버스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여자 프로농구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은행 농구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농구단 유현이 박지연이었습니다.
안녕.